안녕하십니까. 오돌의원 이현진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재단판을 잘 사용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꿀팁 영상으로 하나 올릴 건데요. 아마 앞전에 여기 지금 교육하시는 분들이 자르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런 목핀을 가지고 이렇게 꼽아주시면 됩니다. 저희 기계가 보면 제일 위에 자가 이 끝점에서 이쪽으로 오는 치수가 정해져 가 있죠. 목재를 이렇게 놨을 때 위에 자로 치수를 맞추시면 그 치수가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핀을 빼서 위로 올려주시고 끝단을 자르시고 이렇게 자르시고 재료를 돌리시겠죠? 그러면 핀을 아래로 내려주시고 끝단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커팅기가 없어도 이연 머신으로 이렇게 절단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걸 사용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꿀팁 영상을 짧게 한번 찍어서 올립니다. 다음에 이렇게 45도 각도 잡는 거, 30도, 28도 각도 잡는 것까지 제가 이렇게 종합편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